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대경아 약먹자의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엑소분들의 정규 6집 타이틀곡인 Obsession 뮤비를 함께 볼텐데요. 지난 앨범인 럽샷이 18년도 12월 13일날 발매가 됐었는데 진짜 거의 한 1년 만에 나온 새 앨범이다 보니까 일단 새 노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너무 좋고요. 엑소분들의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또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과연 어떤 컨셉으로 컴백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인데 저 역시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서 바로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Let's go! 박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Obsession. 제가 일부러 티저 영상도 안 봤거든요, 이번에. 도입부부터 이미 약간 와, 도입부 일단 딱 노래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약간 한방 먹이고 들어가는데 거의 제가 본 얼굴 빨개지고 와, 이거 컨셉이 컨셉이 약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컨셉인 것 같은데. 와, 진짜 개멋있다. 맞아. 와, 이게 춤이.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와, 이게 뭐야? 약간 뭔가. 약간 좀 약간 홀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깔끔한. 아, 그리고 오늘 또 찬열님이 촬영일날 기준으로 찬열님 생일이시더라고요. 너무 또 축하드리고요. 아, 이런 노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야, 약간 엄청 약간 정신이 약간 멍해진다고 해야 돼. 엄청 약간 엄청 특이해. 지금 이미 1절이 끝난 거잖아요. 와, 엄청 특이하다. 진짜 컨셉이. 와, 이런 거는. 와, 그 춤 진짜 멋있네, 이게. 야, 이거 무슨. 독보적인데, 그냥. 이게 약간. 와, 이런 노래가 없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 태어나서 약간 처음 듣는 류의 노래고 영상이기도 하고 컨셉인 것 같은데.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Let me so. 약간 이거 중독성 있는 노래 같아, 이거. 약간 이거 노래 듣고 나면 이거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은 느낌은.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이거랑. 이랬어. 노래 좋다. 엄청 깔끔하네요, 노래가. 와, 근데 이게 너무 특이해가지고, 너무 유니크해가지고. 춤이 근데 진짜 멋있네요. 약간 엄청, 엄청 고급지다. 약간 춤이. 그죠? 딱 절도 있으면서. 아, 이거 댄스 브레이크. 우와, 씨. 방금 보셨어요? 아, 씨. 넵, 여러분, 지금까지 엑소분들의 정규 6집 타이틀곡 Obsession 뮤비를 함께 보셨고요. 일단 뮤비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와, 이렇게 또 엑소분들이 한 걸음을 더 내딛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좀 개척하신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뮤비 리액션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류의 뮤비? 이런 류의 음악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좀 새로운 그런 장르를 본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노래부터 시작해서 이제 뮤비까지 생각보다 약간 훨씬 더 독특했어요. 엄청 유니크한 느낌이었고 중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간 나도 모르게 딱 뮤비를 딱 보고 나니까 약간 이 노래에 홀려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거 있잖아요. I want you, I want you, babe. I don't wanna, I
약간 이게 머릿속에 막 엄청 떠오르는. 원래 딱 제가 뮤비를 볼 때는 아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좀 보면서 아 이제 1절의 후렴구 안무는 어떻고 2절을 이렇게 넘어가서 댄스 브레이크가 있고 노래 끝나고 약간 이런 흐름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노래 약간 취해서 있다 보니까 갑자기 1절이 끝났어, 2절이 끝났어, 노래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뮤비가 끝난 뒤에 좀 강렬하게 남아있던 부분은 일단 제일 먼저 도입부. 이거는 진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노래의 그런 도입부를 봐왔지만 이거는 진짜 거의 베스트 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뮤비도 뮤비지만 실제로 그 스테이지를 봤을 때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 도입부예요. 진짜 나중에 커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와이 부분은 진짜 멋있게 연출이 되겠다. 노래는 노래대로 이렇게 멋있게 나왔지만 안무가 또 이게 안무를 딱 보는데 아 이거는 뭐 어떻게 춰야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그냥 넋놓고 약간 쳐다봤어. 이거 뭐 내가 뭐출수 있고 말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이건 그냥 약간 뭔가 하나의 뭐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와, 춤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 딱 거기서 끝. 물론 제가 앞으로 이 안무를 안출 수는 없어요. 당장 이제 12월이 코앞이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를 정리하는 영상이나 뭐 어떤 영상에서도 앞으로 많이들 추게 될 텐데, 아, 내가 이 춤을 출수 있을까? 아, 못출것 같은데. 이 느낌 어떻게 살리지? 못 살릴 것 같은데? 와, 춤을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멋있게 추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후렴구 부분의 안무도 너무 멋있었지만, 그 댄스 브레이크 막바지 부분에 약간 카이님이 이렇게 옆으로 딱 지나가면서 하는 그 모션이, 와, 그때 진짜 깜짝 놀랬고요. 와, 저걸 저렇게 느낌을 내나? 이 생각 들었고.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악 하면서 딱 끝나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사실 워낙에 좀 새로운 장르를 접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뭔가 어떻게 이렇게 소감을 말씀드려야 될지 를잘 모르겠어요. 유니크하다, 딱 이게 독보적이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냥 새로운 뭔가 신문물을 접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음악을 만들 수도 있구나. 매번 이렇게 정말 다른 컨셉으로 컴백을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솔직히 이번 컨셉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의 리액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